니체가 전하는 진정한 행복. 전쟁과 폭력, 잔인한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토록 혼란스러운 세계가 과연 살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고통과 악이 가득한 세상을 극복할 특별한 방안을 아주 오래전부터 찾았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한 고통과 행복은 무엇일까요? 서가명강에서 준비한 특별한 오디오북.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도서는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창국 교수님께서 더욱 쉬운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니체 이야기. 삶의 예술을 드릴 때 니체입니다. 니체의 사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은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경의에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철학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쇼펜하우어는 밑빠진 독처럼 제한이 없는 우리의 끝없는 욕망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욕망은 줄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욕망을 최소화하면 인간들 사이의 갈등과 투쟁, 즉 악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철학의 출발점이 이 세계의 고통과 악에 대한 경이라고 보는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대해 니체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그 둘은 완전히 방향을 달리한다. 니체는 고통과 악의 원인을 욕망에서 찾지 않았다. 따라서 니체는 그것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니체가 생각하기에 욕망은 인간과 문명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동력이었다. 인간이 이룩한 모든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예술 작품도 위대한 것을 성취하겠다는 욕망과 열정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며 오히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니체에게 고통은 사람들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허약함에서 비롯된다. 강한 인간은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들과 유희한다. 이에 반해 약한 자들은 늘 고통에 힘겨워한다. 즉, 니체는 우리가 욕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욕망을 금기시하고 억압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열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 그러나 그는 또 어떤 때는 욕망과 열정을 쉬게 하면서 나중에 위대한 것을 성취할 힘을 비축해야만 비로소 우리가 강한 인간이 되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